산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첨단 기술과 노하우를 중국 시장에 접목시켜 서로가 윈윈하는 상생을 꿈꾸며 그는 오늘도 뛰고 있습니다. 후베이성 동쪽에 위치한 해안도시 친왕다오. 조평규 부회장의 새로운 프로젝트가 태동하고 있는 곳이다. 지명 친왕다오는 진시황이 기원전 215년에 이곳을 순시하고 남긴 고사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이곳은 중국 여름의 도시라는 별칭이 있을 만큼 여름 휴양지로 유명하다. 친왕다오시에 있는 교통과 군사의 요충지 산해관으로 가는 길. 조평규 부회장이 설레는 마음으로 이곳 산해관을 다시 찾았다. 친왕다오시 관계자들도 그와 동행했다. 이곳은 만리장성이 시작하는 지점이다. 만리장성의 수많은 관문 중 제일 첫 번째 관문이 천하제일관이다. 바닷가에 면한 만리장성 동쪽 끝과 연결된 천하제일관. 중국의 첫 관문이라 불리는 이곳 친왕다오는 그만큼 역사적으로 중요한 도시다. 천하제일관 성내 서면 옛 시가지가 한눈에 들어온다. 시 정부는 지난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명나라 당시의 거리 모습을 그대로 재현했다. 그리고 조 부회장은 이곳 친왕다오에 그의 또 다른 대형 프로젝트를 실현시킬 꿈을 꾸고 있다. 우리 그 조선시대 지금의 북경, 그 당시는 영경을 가는 사행단들이 바로 이 천하제일관, 이 산해관을 요걸 지나서 영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가. 그런데 여기에서 얼마 안 떨어진 저쪽 편에 저희가 한국형 신도시를 건설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 의미가 있고 기분 좋은 일이죠. 옌다그룹은 친왕다오시 하이강구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앞으로 6년간 총 16조 원을 투자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여기는 그 진앙도시의 그 외곽지역입니다. 그래서 새로 신시가지로 개발되는 지역이고요. 저희 부지가 있는 데는 원래 진앙도시의 중심지역이에요. 규모로 치면은 중국의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친왕다오 중심 구시가지에 들어서는 이 프로젝트는 분당만한 규모의 대형 신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이 신도시는 판교 개념의 한국형 복합산업도시로 건설된다. 새로운 산업거점으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첨단기술 R&D센터, 쇼핑몰, 주상복합단지, 고급 별장촌, 국제학교, 국제유치원 등이 들어서고 또 한편으로는 친왕다오가 가진 고성으로서의 이미지를 살려 고대와 현대가 조화된 친환경 도시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100년 가고 200년 가는 도시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도시를 잘 지어서 중국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 시민들이 그 도시의 좋은 기능을 두고 칭찬하고 이렇게 평가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하이강구는 녹지율이 45%에 이를 만큼 생태 환경에 신경을 많이 쓰는 곳이다. 옌다그룹이 건설하게 될 친왕다오 신도시도 시의 이런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조 부회장은 친왕다오 정부 고위 관리들과 직접 한국의 신도시를 답사했다. 그리고 올해 옌다그룹과 친왕다오시는 한국형 신도시 건설에 합의했다. 我们这个做话说应该说叫中国通，在咱秦皇号与城这个项目洽谈之初，提供了一个就是中韩交流的一个平台。去年呢，我们这个秦皇岛市海洋区政府在韩国搞了一个招商项目，曹总呢提供了一个平台。 인구 300만의 친왕다오가 조 부회장의 아이디어로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친왕다오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고위 공무원들이 조 부회장을 점